옷을 어? 그냥 운동복. 운동복 입고 가려고요. 왜냐? 이따가 하고 나서 저 뭐지? 달리기 할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세탁 두 번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운동복 입고 움직일 생각입니다. 오늘은 레깅스 룰루레몬 거 입었는데 이거는 좀 숨이 좀 덜 막혀요. 그래서 이건 좀 좋은 것 같아. 몇 개 더 살까봐 돈 없는데. 어제부터 오늘 오후 되기 전까지 오늘 오전까지는 되게 흐렸거든요. 지금 엄청 맑은 날씨예요. 바로 여기입니다. 어? 여기도 호놀룰루 커피네요? 여기 다 호놀룰루 커피가 있나봐. 오늘은 따뜻한 라떼를 준비했습니다.
비가 와가지고 어디를 못 가겠네요. 집에 가야 될지 저기 헬스장에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헬스장을 가야겠어요. 지금 비 맞고 이 짐을 한 트럭 들고 다녔답니다. 폭대 차고 갑니다. 아, 전 여기서 다닐 때 이렇게 힙색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. 힙색 안에다가 이제 쇼핑할 때 막 받았던 그런 백들 있잖아요. 돈 주고 사는 그런 메시백들, 그런 것들 그냥 접어가지고 여기 넣어놓고 무거울 때 그거 빼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. 진짜 옷에 파묻혀 있어요. 근데 가격이 되게 저렴하기는 한데 막 잘 건질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. 마샬스 한번 가봐야겠어요. 제가 신발이 한 짝이 끈이 끊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신발을 좀 사려고 했는데 아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.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김에 그냥 잘라고요. 괜히 쓰면은 돈만 나가고. 아 아주 신선. 양배추 여기 사야겠다. 깻잎이랑 대파를 한번 찾아볼게요. 오, 상추. 웬만한 거는 다 있네요. 저기 위에 타겟에서는 너무 물건이 많이 없어가지고. 아닌가? 막 엄청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.
왜 깻잎 없냐고. 상추가 있는데 왜 깻잎이 없죠? 깻잎 국룰 아니야, 국룰? 여기 디핑 소스, 후무스 엄청 많아요. 피자다, 피자. 한국 음식도 있어요. 맛있겠다. 이걸로 점심 때울까? 여기 더 맛있는 게 있어요. 에그 샌드위치도 맛있어 보이고. 헐, 커스터드 치즈케이크. 저 이게 홀은 못 먹고 그냥 이렇게 파이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오, 이거 3달러. 괜찮은데? 아, 디저트 보니까 배고파요. 오늘 점심 왜 안 먹었지? 아, 네, 집에 또 디저트 한 두 박스 사놓고 한 박스 겨우 해치웠거든요. 자, 하나 남아있어가지고 다른 거 살 수가 없어. 음식 남기는 거 싫어하거든요. 근데 너무 맛있겠다. 이거 뭐야, 크리스마스 이거. 이거 피스타치오 이거 뭐야. 푸딩 케이크 미쳤네. 아, 저 먹고 싶다. 하나 먹을까요? 이거, 이거? 피스타치오 푸딩 케이크? 아니야, 집에 있는 거 다 먹고 먹자. 아, 이거 맛있어 보인다. 저는요, 그냥 점심으로 이거 하나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. 요거, 아니면은, 어, 치킨도 맛있겠다. 둘 중에 하나만 먹고 땡칠 생각이에요. 치킨 먹을까봐. 치킨. 그나마 조금 나은데 발견했어요. 오늘 헬스장에 지금 몇 시에 갈지 좀 고민 중이에요. 근데 약간 제가 스튜디오에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스튜디오는 5시랑 6시가 좀 차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. 오늘은 이제 덤벨을 갖고 이렇게 18분 하체 덤벨 운동을 할 거예요. 이걸 한 다음에 요가를 한 40분 정도 하고 나머지 한 30분은 달리기를 할 예정입니다. Bien.
뭐야, 요가 매트 뒤에 있는 가방 이렇게 지금 주렁주렁 메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. 와, 요가 오늘 너무 빡셌어요. 우. 색깔 왜 이러지? 뭔가 먹기 싫어. 벌어야겠어. 이 야채랑 닭갈비 양념한 거 빠르게 감자 좀 썰어야겠어. 저 혼자 이렇게 테이블에 홀로, 저 혼자는 아니고요, 제임스랑 같이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.
귀여워. 밑에 업로드야. 너무 밑에? 이거? 어, 데스크.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밖에. 배고파요. 지금 잔뜩 담았어요. 제가 방금 전에 엄청 취했었거든요. 근데 이거 한 잔 마시고 한 약간 이 정도? 이 정도 마시고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. 이거 뭐야? 이거 미쳤다. 아주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요. 오늘은 프린스 와이키키라는 곳에 가서 브런치는 일요일에만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커피만 테이크아웃하고 알라모아나 뭘 가려고요.
지금 어제 남은 닭갈비에다가 밥 비벼 먹고 밥 볶아 먹고 디저트 싸그리 싹싹 먹어버리고요. 지금 나초 먹고 있어요. 잠깐만요. 제가 진토닉도 아까 타놨거든요. 가져와야 돼요. 아, 완벽해요. 저 운동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입이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일단 먹고 있는데 지금 6시 13분이거든요. 근데 7시 반에 막 외국인들끼리 막 모여서 노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. 근데 그 약속이 7시 반이라서 지금 빨리 준비해도 모자라거든요. 근데 아, 귀찮아가지고 한 15분만 조금 유튜브 보면서 나초 먹으면서 놀다가 좀 샤워하고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제가 일본 있을 때 그런 데 많이 가서 아는데 어차피 일찍 간다고 해가지고 친구 막더 사귀고 덜 사귀고 하는 건 아니에요. 다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진토닉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아, 이거지.